그럼 이제 앞에서 데이터, 클래스, 인터페이스, 데이터, 메소드, 그다음에 컨스트럭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바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죠. 네, 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표로 하나 딱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듯이 엑스트랙, 파이널, 네이티브,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등등등등 이렇게 붙는 얘들을 갖다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는 뭐냐면요. 함수, 메소드,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 아니면 필드, 컨스트럭터 이런 것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 예를 들어서 abstract이다라고 하면 메소드 앞에 abstract이라고 붙으면 뭐냐면 아 얘는 함수의 실제 구현은 없고 함수에 대한 정의만 있는 클래스다. 아, 메소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함수에 정의만 있는 실제 그 안에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이 있어야 되는데요. 메소드가 구현은 없고 정의만 해놓은 메소드다. 이런 뜻이 abstract 이런 거예요. 만약에 abstract을 클래스나 앞에 붙이게 되면 클래스 앞에 붙이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구현이 없죠. 메소드들이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은 기본적으로 abstract입니다. abstract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abstract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필드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이 필드의 값을 한번 할당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필드의 값을 할당한다라고 하니까 필드의 오브젝트를 할당하고 그 오브젝트의 값을 못 바꾼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해당 필드의 변수죠, 변수. 그 변수에 내가 하나의 객체를 할당했으면요, 다른 객체를 다시 할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없다, 이런 뜻이 돼요. 파이널은. 메소드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메소드는요, 슈퍼에 있는 것을 서브에서 상속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메소드를 상속해가지고 오버라이드라는 걸할수 있는데, 파이널을 붙이면 더 이상 오버라이드 할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앞에 붙이면 클래스를 익스텐즈 할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 네이티브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메소드 앞에만 붙일 수 있는데요.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요. 이 메소드의 구현은 자바로 되어 있지 않고 C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얘들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private, protected, public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static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tatic. static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는 필드 앞에 붙으면요. 이 변수는 객체가 사용하는 필드가 아니라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필드다. 뭐 이런 의미로 붙이는 게 스태틱입니다.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태틱은요, 잘못 쓰면 버그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굉장히 위험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객체 간에 값을 주고받을 때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요. 스태틱 필드를 그냥 만들고 그 스태틱 필드를 이용해서 값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간에 값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정해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스태틱 써가지고 스태틱으로 값을 주고받아야지. 이런 방법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스태틱을 사용하는 몇몇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는 여러분들 스레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스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을 처리할 때 CPU를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하죠. 이 CPU를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레드라고 합니다. 멀티스레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스레드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 존재하는, 네,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얘를 갖다가 멀티스레드라고 하는데요. 멀티스레드 환경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함수를 동시에 서로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변경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메소드에 동시 접근하는 것을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얘는 초창기 자바 정의될 때 생긴 키워드인데요. 메모리에서만 이 변수는 유용하다라고 할 때, 트랜지언트하고 볼레타일하고 얘들은 전부 다 데이터 필드에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얘를 정의하게 되면요. 얘는 메모리에서만 값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요. 예를 들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게 잡아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객체를 갖다가 파일에 쓰거나 파일에서 읽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객체로 만들 때 또는 뭐 바이터리에 쓰거나 바이터리를 읽는 걸할때 이런 걸할때그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합니다.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변수는 시리얼라이저블로 포함시키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할 때, 여기 있는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써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볼라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얘는 멀티스레드 환경에 쓰는 건데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값을 갖다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값을 갖다가 읽어와서 사용을 할 때요, 얘를 갖다가 읽어와서 코드상에서 VM이 읽어와서 값을 바꾸고 뭐하고 이런 처리들을 할 겁니다. 이런 처리들을 할 때요. 이렇게 정의된 변수는요. 반드시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와서 쓰고요.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메모리에 반드시 저장합니다.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볼레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특정한 데이터 필드를 갖다가 동시 접근하다 보면 그 값이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값을 접근하기 때문에 동시에 값을 접근해서 읽어와서 동시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볼레타일 정의를 해놓고요. 그 변수를 쓰게 되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동시 접근으로 인해서 값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릭 F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트릭 FP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바에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 부동소수점 연산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기능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연산은 하드웨어의 기능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드웨어의 연산 장치에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스트릭 FP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라든지 클래스에 정의해 놓게 되면요. 거기서 사용하는 연산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돼서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동일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트릭 FP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디파이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뭐 좀 하나씩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모디파이어 중에서 범위 제한자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그 다음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없는, 아무것도 붙지 않은,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드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드. 여러분 코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붙이고 하죠? 아무것도 안 붙이고 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붙이면 의미가 뭔가요? 의미가 뭔가요? 자,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네, 해당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해당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면요,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해당 클래스 또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아무데서 다 쓰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그럼 의미가 뭐죠? 네, 아무것도 안 붙이면요,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애도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으면 못 써요. 못 씁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으면 못 써요. 이게 우리가 일명 패키지드라고 부르는 범위 제한자입니다. 패키지드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으면 범위 제한자가 패키지드가 됩니다. 디폴트로. 자, 이런 범위 제한자가 있고요. 그 외에 스트랩, 네이티브, 싱크로나이즈드, 렌지어트, 바이올렛, 스틱 FP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죠.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네. 자, 클래스, 메소드, 필드 이런 것들의 어떤 제약상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 표에서 보듯이 해당 모디파이어를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트랙 같은 경우에는요, 필드 못 쓰죠. 컨스트럭트 못 씁니다. 메소드에서만 쓸 수 있고요.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고, 인터페이스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은 데이터 필드나 메소드에서 쓰는데, 컨스트럭트 못 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곳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스태틱 키워드는요, 변수와 메소드,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 이런 데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변수에서 스태틱 키워드를 쓰게 되면요, 네, 변수나 메소드 스태틱 키워드를 쓰게 되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네, 클래스 변수 또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필드나 메소드를 정의했을 때는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지 않으면 객체를 생성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내가 필드를 하나 정의하면요, 그 필드의 값은 그 객체에 저장되는 거예요. 필드의 값은 객체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드에 있는 메소드는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그럼 우리가 오브젝트 메소드 또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메소드는요, 그 메소드가 동작할 때요, 사용하는 값은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는 순간 얘는 필드나 메소드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드에다가요, 필드에다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곳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에는요, final static, 즉 상수를 정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 아주 극히 특정한 케이스, 예를 들면 싱글톤을 만들기 위해서 스태틱을 사용한다든지요,
아니면 특정한 객체를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그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필드에 대해서는 스태틱을 붙입니다. 메소드의 경우에는요, 유틸리티성 메소드에 대해서 스태틱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기법을 사용을 해서 팩토링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메소드를 만들 때요, 그때도 일반적으로 스태틱으로 메소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스태틱을 사용을 합니다.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요, 스태틱을 붙인 필드는 언제 그 값이 초기화되느냐, 스태틱을 붙인 필드는 언제 그 값이 초기화되느냐, 초기화되는 시점은요, 클래스가 로딩되는 시점에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돼요. 그리고 클래스의 필드는요, 클래스 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멤버도 클래스 이름 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필드는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는 오직 동일한 값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필드는요, 클래스 안에 그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메모리 로딩될 때 한 군데에만 클래스가 로딩되는 것은 코드 메모리라고 하는 한 곳에만 로딩되기 때문에 오직 한 곳에만 저장됩니다. 값이. 그래서 어디에서나 동일한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태틱이 언제 초기화되고 메모리에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파이널 키워드인데요. 파이널은 클래스에 정의하면 더 이상 상속하지 않겠다. 메소드에 정의하면 더 이상 오버라이드 하지 않겠다. 변수 앞에 정의를 하면 그 값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파이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로컬 베리어블, 즉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있는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별도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 안에, 그 함수 안에 있는 객체 안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이널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익명 클래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기본 속성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상속이라는 게. 근데 자바는요, 멀티 상속을 지원하지 않고요. C++ 같은 경우에 멀티 상속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C++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즈 해가지고 A, B 두 가지를 다 상속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요, 오직 싱글 이네리턴스를 제공합니다. 멀티 상속 제공하지 않아요. 단일 상속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요, extends라고 한 다음에 내가 상속받고자 하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상속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게요. 상속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employee라는 클래스에는 name, 그 다음에 salary, birthday 이런 것들을 갖고요. 메소드로는 get 해서 이런 메소드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ee 중에서 manag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manager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저는요? 똑같이, 매니저도 employee 중에서 매니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employee 갖고 있는 name, salary, birthday 있고요. 자, department라고 하는 별도의 속성 하나만, 네, 별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employee하고 매니저를 보면요. 매니저는 당연히 employee 중에서 있는 거죠. employee. 매니저도 employee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요. 매니저가 employee를 상속받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employee 없는 여기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속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속성만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employee를 상속받은 매니저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 자, 슈퍼에 있는, 즉, 매니저가 employee에 있는 어떤 값을 참조하고 싶어요. 네, 또는 어떤 함수를 참조하고 싶어요.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슈퍼라는 키워드입니다. 슈퍼는요, 객체를 나타냅니다. 객체. 네, 상위 클래스 객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객체에 어떤 함수를 참조하고 싶다면, 슈퍼. 네, 메소드며.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필드를 참조하고 싶으면 슈퍼.필드명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슈퍼에 있는 생성자를 참조하고 싶다. 생성자를 참조하고 싶다. 참조보다 호출하고 싶은 거죠. 슈퍼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 가로 열고 파라메터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상위의 생성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슈퍼의 생성자는요, 반드시 서브에 생성자에서만 호출해야 되고요. 서브의 생성자에서 맨 처음에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슈퍼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객체도 있겠죠. 나의 슈퍼 클래스 객체를 나타내는 게 슈퍼라는 키워드라고 하면요. 클래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는 this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멤버 변수나 메소드들을 접근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자신의 생성자. 생성자가 여러 개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신의 생성자를 접근하고 싶다. 이럴 때는 this. 같은 방법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베이스 클래스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이스 클래스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고요. 네. 메시지 이렇게 받으면, 네, 스트링에 메시지 이렇게 하면, 자, 저 들어온 값을 갖다가 내가 내 객체에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라는 값을 이렇게 읽겠다. 이렇게 가지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서브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서브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는요, 베이스 클래스. 여기 있는 브라우저 눌러가지고요, 슈퍼 클래스는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자, 슈퍼 클래스는 이렇게 하고요. 디폴트 컨스트럭터.
만듭니다. 자, 방금 여기서 컨스트럭터를 반드시 지정하게 하는 이유는요. 예. 서브클래스가 생성되면 서브클래스가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슈퍼클래스는 생성자를 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서브클래스 스트링 메시지 인트 age라고 하는 걸 하고요. 네. 자, 이번엔 얘가 int age라고 하는 걸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슈퍼에 메시지라는 걸 호출해 주고요. this.age에다가는 ag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age 값을 설정 안 하고 있으니까 age 값 설정하려면 this.age에다가는 0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생성자인 이 밑에 있는 메시지와 age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볼게요. 호출하는 방법은 this message age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아, age 값은 0이죠.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해당하는 값이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메시지만 갖고 있는 생성자에서요 메시지와 age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슈퍼와 this에 대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슈퍼와 this에 대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슈퍼와 디스 상소 익스텐즈라고 하는 거 자, 익스텐즈 슈퍼 디스 이런 것들 이해를 했어요. 자, 여기서 폴리모피즘이라는 거를 좀 더 네,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리모피즘 앞에서 이제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보면 매니저 클래스는 employee 클래스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 클래스는 당연히 employee 클래스. 매니저 객체는 employee죠. 그죠? employee 중에서 매니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니저는 employee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니저는 employee잖아요, employee. 그죠? 우리가 employee라고 하면 employee도 있지만 매니저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한 형태의 타입을 employee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폴리모피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폴리모피즘. 폴리모피즘 이렇게 부릅니다. 자, 폴리모피즘을 이용할 때요. 예를 들면 앞에 이제 셀러리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요. 셀러리. 예. 셀러리에 의해서 예. 세금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find tax rate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네. 매니저 만들고 매니저를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니저지만 얘는 employee이기 때문에요. 이 함수에 네. 변수로 이 함수에 해당 객체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만드는 객체 m이 그 객체를 참조하죠. 자, 이 함수를 통해서 넘기는 건 뭐냐면 요 객체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만들었던 매니저 객체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 매니저 객체를 우리가 employee라고 하는 변수 e로 참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 객체는 뭐예요? 실제 객체는 얘 변수의 타입이 employee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니저인 거죠. 실제 객체는요. 자,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뒤에 가서 힙이라고 하는 것, 스택, 힙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나서요. 그때 new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변수가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컬렉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예. 자, 여기 뭐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인플로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요. 인플로이라는 거에다가 예. 매니저 넣어놓고, 인플로이 넣어놓고, 엔지니어 넣어놓고, 다양한 형태의 예, 것들을 예, 이거 하나 넣어놓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플로이라고 했으니까 인플로이만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원래 인플로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를 상속받은 애들도 다 인플로이잖아요. 매니저도 당연히 인플로이죠. 엔지니어도 당연히 인플로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어레이에다가는 매니저도 넣고, 인플로이도 넣고, 엔지니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양한 타입의 인플로이들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뭐 헤테로지니어스 컬렉션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 오버라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알아볼 건데요. 메소드 오버라이드는 슈퍼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을 때그 메소드를 갖다가 서브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드 할 때는 반드시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컴퓨테이션을 메소드 앞에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세요. 이거 안 붙이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붙여도 문제 없습니다. 컴파일 할때 문제 안 일어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메소드 이름을 내가 잘못 쳤을 때 그것이 디텍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드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에다가요.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자,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system.out.println 이렇게 가지고 메시지 자, 이렇게 메시지를 찍었어요. 메시지를 찍는 함수를 프린트 메시지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서브클래스에서요. 서브클래스에서 메시지를 찍는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public void print message라는 함수를 내가 override해서요. 여기서는 system.out.println에서 메시지 자, 메시지와 age를 얘는 찍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름하고요. 여기 있는 이름을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에러가 안 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프린트 메시지라는 것을 호출을 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베이스 클래스는 new 서브 클래스 예. 메시지 콤마 에이지 이렇게 서브 클래스 만들고요. bc.print 메시지 자 이렇게 써요.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였죠? 원래 서브 클래스에 있는 얘가 출력되는 거였죠. 그런데 함수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얘만 딱 호출되고 맙니다. 얘만 딱 호출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네. 자, 그래서 뭘 붙이는 거냐면 여기다가 override라고 하는 얘를 붙이는 거예요. 자, 얘를 딱 붙였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함수 이름이 달라서 슈퍼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해서 띄워주죠. 그래서 override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린트 메시지를 하게 되면 서브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메소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슈퍼에 있는 것을 다시 정의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메소드 앞에 반드시 붙여주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로 디텍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는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A를 익스텐즈해서 B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에서 해본 건데요. B를 내가 객체를 생성했고요. 이렇게 생성한 객체에 프린트 메시지 노출하면 어디 있는 함수가 호출될까요? 자, 지금 생성한 거는 비객체죠? 비객체. 비객체는 당연히 A 타입의 변수로 가리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객체는 A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가 쉐입이고 얘가 렉탱글이면 렉탱글은 쉐입이잖아요. 그죠? 사각형은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 A는 사각형, U 사각형 해가지고 얘가 사각형을 도형이 사각형을 가리키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구해. 이렇게 하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A에 프린트 메시지 하면 여기 있는 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호출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호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서 얘를 호출하고 싶어요. A에 있는 얘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슈퍼.프린트메시지라고 하면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슈퍼.프린트메시지 하면 호출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슈퍼를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버라이드 할때 룰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리턴 타입은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 네,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접근 지정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프라이빗이면 프로텍티드 퍼블릭 다 되고요.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접근 지정자는 더 폐쇄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추얼 메소드라고 하는 것좀 알아볼게요. 버추얼 메소드. 버추얼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구현 부분을 빼고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만 하는 거예요, 정의만. 예를 들어서, 자, 이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얘를 정의할 때요, 베이스 클래스라는 얘를 정의할 때,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abstract을, 네, public, abstract, get, age.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abstract을 정의했으면요. 당연히, class도 abstract class가 돼야 됩니다. 자, abstract 메소드가 있으면, 클래스는 반드시 abstract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bstract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요, sub 클래스는요, 반드시 저 해당하는 abstract 클래스를 정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abstract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abstract이라는 걸 주면 되고요, 메소드 앞에.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는요, 반드시 abstract을 구현해 주어야 됩니다. 자, abstract 왜 쓸까요? abstract 왜 쓸까요? 예를 들면,
앞에 있던 shape을 생각해 볼게요. shape. shape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이든 넓이를 갖잖아요. 넓이. 그죠?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는 cal area라고 하는 함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모든 도형은. 근데 shape이라고 하는 거는 cal area라고 하는 걸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걔가 구체화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함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bstract method로 정의하는 겁니다. abstract method로. 이렇게 method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virtual method라고 했는데요. Java에서는 이걸 abstract method라고 일반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은 같고요. 들어가는 파라메터들이 다르게 정의하는 기법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런 타입을 가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오버로딩에 대해서요. 컨스트럭터인 경우에도요, 컨스트럭터도 오버로딩 할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도 여러 개의 컨스트럭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컨스트럭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오버라이드는요, 컨스트럭터는 오버라이드가 될까요? 컨스트럭터는 오버라이드는 자, 컨스트럭터는요, 일단 첫 번째,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도 당연히, 네,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닙니다. 컨스트럭터는, 네,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는요, 클래스마다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슈퍼에 컨스트럭터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해당,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 컨스트럭터를 갖다 내가 생성을 했어요. 그럼 슈퍼에는 컨스트럭터 호출하고 싶으면 앞에서 배웠죠. 슈퍼하고서 컨스트럭터들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디폴트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디폴트. 자, parent constructor, this 이걸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디폴트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즉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예.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게도요. 예. 자, 여기 보면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서브클래스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안에다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브클래스를 딱 생성을 하면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 호출하고요. 그다음에 서브클래스에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사례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게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대한 동작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라미터가 있는 컨스트럭터들은 명시적으로 호출해주지 않는 이상 호출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호출해주지 않는 이상 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대해서만은요, 명시적으로 호출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차례대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일반 컨스트럭터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컨스트럭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즉 어떤 식으로 초기화되고 호출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스태틱이 붙어 있는 애들은
스태틱이 붙어 있는 애들은 메모리에 클래스가 로딩될 때 초기화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스태틱이 붙지 않은 필드에다가 직접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직접 값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언제 호출이 될까요? 언제? 객체가 생성되면요. 제일 먼저 얘부터 합니다. 여기 있는 값, 메시지에다가 얘를 할당하는 이 작업을 먼저 무조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성자에 있는 이 부분이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호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면 new 해가지고 내가 subclass 이렇게 호출하면요. 네. 안에 있는 필드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필드 이니셜라이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에 있는 컨스트럭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 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출 시점 이해되시죠? 호출 시점. 호출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